오늘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우림 PTS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CIS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삼성물산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면서 통신주에 주목하고 있고 다울투자증권의 이성 사장 역시 하락장 예상하면서 제주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사항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 저 PBR 종목 위주의 그 수급이 좀 몰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1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 이 PPI 지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면서 0.3% 오른 소식에 따라서 금리나 이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 마감을 하였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워싱턴 탄생일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로 좀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1일에 이제 미국의 FOMC 의사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의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기술주들의 흐름을 좀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기술주들의 조금 움직임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서 이 저 PBR 종목 위주의 상승세가 조금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4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글로벌 증시 영향을 좀 받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뭐 대장주 중에서도 이 CCS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좀 많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PBR 종목이 이제 좀 옥석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밸류업 정책의 발표로 인해서 저 PBR주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오늘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까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길게 놓고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 2주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역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밑으로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크게 약세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 있을 중국의 금리 결정 부분이랑 21일 날 있을 뭐 FOMC 의사록 그리고 뭐 G20의 외교장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에 대한 포커스가 계속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내놓을 거예요. 근데 그 잘 내놓고 그 다음에 진행되고 있었던 뭐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잘 나와줘야지만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서 좀 실망감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는 저 PBR 관련주들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저 PBR주 강세에 성장주들까지 저는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에 참여를 할 만한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약세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FOMC 의사로 그리고 중국의 우대금리 결정 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부부장님. 네,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우림 PTS라는 기업입니다. 자체적인 설계라든지 개발, 생산, 시험 판매를 할 수 있는 일괄 시스템을 보유한 이 감속기 전문 기업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이 SMS 그룹형 제철 설비용 기어박스 매출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상반기도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어서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이 굴삭기용 주행 감속기 신기종이죠. 5톤에서 6톤급 정도 되는데 이 주행 감속기 납품으로 인해서 큰 폭의 매출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업종 대비해서 이 PER 지수, 이 PER이 이제 18배로 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에 좀 기관에서는 사실상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 기관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일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좀 재료가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푸틴 종전 협상 가능 언급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조금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대선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검토 소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 재건주 부각이 될 경우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사업을 좀 확대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을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을 좀 확대를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국책 과제로 로봇 정밀 감속기 국산화 개발을 좀 진행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삼성 중공업과의 이 협력 이력이 좀 부각이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림 PTS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되는 점, 그리고 굴삭기용 감속기로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CIS라는 기업을 준비해봤습니다. CIS, 2차전지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뭐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도 안 좋았지만 실적도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CIS 같은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99%,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가까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CIS가 진행하고 있는 이 전극 공정에서의 장비가 거의 독과점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18%가량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됐었던 전구체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CIS 저점대에서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CIS까지 알아봤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